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아까 생방송 같이 실전 투자대 실황 방송 보셨던 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무리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188달러 수익 중이고 추가로 수익 나서 지금 21,400달러 연승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거의 다 청산했고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많이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매도 잘 청산했고 다시 매수 들어가서 거의 다 청산하고 이제 한 계약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도 상당히 흔들림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강하게 밀렸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우존스 선물 0.59% 하락 중이고요.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0.47% 상승 중입니다. 자, 상당히 큰 변동성 보여주고 있고 강하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봉상으로 보면 저항권에 있는데도 잘 밀리려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비교적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하게 상승한다라고 보기도 힘든 상황이고 밀리는 것이 지극히 좀 당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밀리려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41.90 여기를 무너뜨린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조금만 더 지켜보고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요. 그게 손익에 좌우되지 않으니까요. 충분히 챙겨놨으니까요. 밀리게 된다면 그냥 적당히 끊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추세선 강의 특강 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닥터K 팬클럽에 가입을 좀 해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구독 옆에 보면요, 가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닥터K 방송 열심히 하라고 후원해주시는 부분이니까요. 팬클럽 가입하시려면 또 가입하셔도 되고요. 자, 음봉으로 밀렸다가 그대로 끌어당겼는데 다시 밀립니다. 조금이라도 루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크게 흔들리면서 움직이는지. 자, 반등하지 못하고 밀리면 마지막 한 계약은 그냥 청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길게 해봐야 좋은 거 없습니다. 닥터K의 전략은요 무조건 챙기자입니다. 무조건 챙긴 결과는요 패가 없어요. 패가 없습니다. 패가 없어요. 여러분들 큰 수익 얻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안 깨지는 게 더 중요해요. 계속 우상향입니다. 안 깨져요. 다시 한 번 더 시사하는 바 있다 말씀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들 흔들림 나오가면요 적당히 챙겨가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훨씬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강조하고 있죠.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야만 내 돈입니다. 아무리 플러스 지금 계좌에 찍혀 있어봤자 이렇게 제 계좌에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현재 그냥 평가 손익으로 플러스가 잡혀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밀린다 싶으면 적당히 챙겨가면서 가는 게 훨씬 낫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야, 비교적 고점 부위인데요. 참 여기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죠? 잘 안 밀리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힘이 떨어지는 게 좀 보입니다.
자, 맨 마지막 하나는 손절로 마무리합니다. 자, 누적 수익 21,284달러. 오늘도 2,064달러 수익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매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무너지거든요. 취소 확인. 아까 하나 손절한 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정정 확인. 자, 이거 완전 초단타거든요. 제가 자신 있는 구간은 5틱 구간입니다. 그죠? 5틱 정도의 수익이 훨씬 확률이 높아요. 예야! 미련 부리지 않고 매수 잡고 있던 거 하나 매도하고 바로 태세 전환. 퍼펙트! 힘들어졌다 그랬습니다. 힘들어졌다. 수익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60일 지지권이거든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막 흔들리긴 흔들립니다만 막 자꾸 끌어당기면 시도도 자꾸 나와요. 청산하면서 마무리. 아까보다 수익 더 늘어서 2,320달러 수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휴일이고 물론 이 대회는 휴일인데도 열립니다. 미국 기준이니까요. 내일도 닥터케이는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죠? 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두려면요. 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챙겨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 같이 생방송 참여해 주셨는데요. 닥터케이 구독 안내 한번 해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팬클럽 후원자 가입도 되고요. 자, 카페 링크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이 있는데요.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좀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발빠른 매매와 상당한 감각으로 실전 매매에서 지금 현재 상위 입상한 전적이 있고요. 지금도 상위권 랭크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